시간은 요나서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메시아 구원자인지 한번 표적을 보여 달라.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표적을 보여줄 게 없고 보여줄 게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모든 구약 성경에는 모든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 속에는 다 그 율법과 선지자 그 글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라 그러면 구약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뜻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는 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사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그 예수 가 왔는데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대라, 표적을 한번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서를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그 요나를 보면 내가 보일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요나서는 아주 짤막한 그 글인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자, 이 니느웨 백성들이란 백성들은 아주 그 당시 아주 강성한 나라를 형성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포악한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 백성들의 성격들이 다 포악하고, 그래서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정말 모든 주위 백성들이, 민족들이 무서워하고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들로 구성된 그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정말 극악하다. 요나도 그 니느웨가 악독하다는 사실을 요나도 알고 있었고, 그런 참에 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자기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왜? 그 악독이 참 극악에 도달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어떻게 날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당당하게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정신 차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요나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선적,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요나도 봤다는 말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요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요나를 선택한 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도 어떻게,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까? 그 악독한 백성. 예?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저 니느웨도 구원하신다. 라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했어.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요. 자, 요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대략 짐작하시고 요나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 요나가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나 요나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실망했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이제 다시스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도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지중해 제일 끝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포르투갈. 자,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중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니느웨는 한 이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욥바는 항구예요. 여기서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갈라켰다? 정 반대쪽에 여기 다시스가 있어. 그러니까 막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도 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싶은 마음 정내미가 뭐예요? 딱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스로 가기로 했어. 나는 막 이놈의 나라에서 막 저 멀리 가서 살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선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선 술도 못 퍼먹겠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리면 내가 누군 줄도 모를 테니까 거기서 막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술이나 퍼먹고, 바람이나 피우고 살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요나는 막 하나님하고 막 이제는 난 하나님하고 상관 없어. 그러니까 요나 하나님이 요나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저 니느웨 백성들이란 게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놈의 새끼들은 뭐예요? 그렇게 악독하니까 다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그 요나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런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요나가 저렇게 토끼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탁하는 말을 듣고, 대실망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자기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의 저주를 내리라고 할 줄로 알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했더니,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뭔 것 같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건 결국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너무너무나 악독해져서, 악독해진다는 말은 뭐에 너무, 이게 죽을 줄도 모르고, 왜? 지금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그 니느웨 백성들을 만드는 장본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지.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서 온갖 악한 짓만 계속하고 있대. 너무나 악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는 이거 큰일 났어. 사단의 손아귀 이러다가는 니느웨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니느웨를 니느웨 백성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명을 요나에게 줬는데, 요나는 토끼였다. 그 토끼는 원인은? 요나는 김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낸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요나야,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네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다 가서 왕창 죽이라고 자기를 보낼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 니느웨 악독한 니느웨 백성을 생각하면서 걔네들 지금 구원해야 된다. 너는 전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요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명은 완전히 뭐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포기하고 저 끝 그 동네 타시스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타시스라는 그 곳은 이제 항구로 유명하고, 이제
그 무역이 한창 활발할 때니까 사람 도시도 크고 큰 도시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부패한 곳으로 자기는 가서 자기도 이제 캐세라 세라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 자,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거정 잃어버려. 요나 거정 잃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랬을 텐데 그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야말로 아주 단순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하시고 또 니느웨도 가장 악독한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가장 악독해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은 우리야말로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니느웨보다 더 악독한 백성이 누구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왜? 얘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선택된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도록 다른 주위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가장 골칫거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구처럼 되어 있는 거요? 요나처럼 되어 있다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 되고, 니느웨 같은 놈들은 뭐요?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제 그 지중해 그먼 길을 갈때 이제 그중 지중해를 가다 보면 어느 나라도 나와. 터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항구에 둘러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여러 다른 많은 국가들의
국적들을 가진 민족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각각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각각 다른 우상신들이야. 그래서 이제 신들 이름을 부르며 살려주세요. 자, 이게 다 바로 뭐예요? 죽여서 살린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죽게 돼야 우리 신들이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니라. 이제 그제서야 돈 벌라고 이제 물건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멀리 가서 팔면 또 이윤을 남기고,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이제 왜? 목숨만 건지면 돼. 이제 그렇게 돼야 사람들도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요? 내 유전자 꺼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해. 이제 그래서 죽게 되어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깊이 던지라. 요나는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살려달라고 부를 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캐서라 세라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이제 하나님도 없어 나한테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나는 이미 뭐요? 살기를 삶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놈의 새끼 죽어봐라. 나를 떠나면 너도 죽는 거야. 자, 여기 이제 과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실까? 이게 저는 이 말을 반어법적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제 요나는 누구 소나기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소나기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요때다 해가지고 사단은 요나를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나가 자기 스스로 사단의 소나기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사단은 요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광풍을 이제 일으킨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광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죽게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요나의 죄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것을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요나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서 욕을 죽이려고 한 것을 그 요나의 죄의 책임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켰다. 이제 이거 이런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반어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할 때 말 안 들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었어?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런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사단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바로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단의 그 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 안 들은 것을 하나님이 말 안 듣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까지도 사랑하셔서 바로의 죄까지도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끌어안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는 뭐 성경에 무수히 여러 가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단이 다윗의 생각을 비뚤어지게 해가지고 다윗이 뭐를 하라 그래? 우리 병력의 수를 한번 계산해봐라. 전쟁을 칠 수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냐 알아봐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은 사단의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런 병력의 수를 측정하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모든 전쟁은 우리 병력과는 상관없다. 전쟁은 누가 쳐주시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 병력을 계수하라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을 다윗이 잠깐 사단에게 홀려서 그렇게 했지만 한 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고 21절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어. 사단이 이때는 어떻게 된 판인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식었어 가지고 사단이 그 다윗의 믿음을 식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식을 때가 있어요. 왕창 식었을 때는 무슨 짓을 했어? 예, 네. 그런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 얘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거의 떠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구원하시는 얘기. 자,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계수하게 하니라. 숫자를 세보라고. 자, 이제 이 꼭 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뭐요? 조사하라. 이때는 인구라 그러면 인구에는 누구가 포함 안 되게? 여자가 포함 안 되던 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계수하면 그게 군대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인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했다. 사무엘하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했다. 이런 거를 무선적 표현,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대상은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할 때는 누가 했다? 자기가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사실은 사단이 했지. 그러나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영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단이 한 것을 다윗이 받아들여서 다윗이 죄를 지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꼬셔서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죄를 짓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다윗이 지은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반어법. 그래서 이 반어법을 모르면 반어법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되면 성경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광풍을 불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뭐 해도 되겠지만, 저는 좀 더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것은 사단이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 이제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다. 잠들었다는 의미는 뭐 실제로 자기도 했겠죠.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선장이 찾아왔어, 요나를. 이제 선장은 모든 승객들과 이제 모든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에게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빠진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찾아다니다가 이 배 밑바닥 꺼진 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떻게 네가 잘 수 있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죽게 하지 하게 아니하시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왜, 무슨 제비를 뽑냐? 이렇게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갑자기 내렸는데, 이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 요나가 걸린 거야. 자, 요나가 뽑힌지라. 무리가,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해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 신분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길래 네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네가 믿는 신이 네 때문에 우리를 다 뭐요 죽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 조건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죄 지은 놈이 한 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놈을 죽이려고 우리 거정 도매금으로 다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뭐예요? 네가 너를 우리가 죽여야만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요나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그걸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느냐 하니라. 이제 그러는 와중에 바다가 더 이제 폭풍이 가라앉기는 커녕 뭐예요? 더 거세진 거예요. 폭풍우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장난이요? 사단이 하는 장난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했으니 그래 나를 죽여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요나도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이유가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억울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요나를 죽이기보다는 어쨌든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보자. 그래서 힘써 노를 지어서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했다. 그래서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제 이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을 이제 일으킨 그런 하나님으로 된 거죠. 뜻대로. 자,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은 폭풍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런 폭풍이 그칩니다. 사단은 폭풍을 일으켜서 열두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잔잔하라. 하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자 그래서 일단 그 요나는 이제 죽었어. 요나는 바다에 던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를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죄의 폭풍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요나서를 읽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신다 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제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인다. 그렇게 해서 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그 배 승객들이 와,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뭐요?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그런 못된 놈 요나라는 선지자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나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모든 것을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 간단한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해야지. 그렇죠?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예. 네. 밤낮 3일이란 말은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밤낮 3일을 있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 이제. 요나는 아직도 요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놈을 가만 안 두고 이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큰 물고기를 보냈다는 것을 몰라, 요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나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예. 하나님 필요 없어. 예. 이러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런 꼴이 됐으니까,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자기는 이제, 예. 자기는 이제 죽게 됐어.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야 정신 차린다라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요나도 이제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지한 대화가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진지한 대화가 일어난다. 자, 주께서 그 요나가 이제,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넘쳤나이다.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당신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 나에게는 살 길이 없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나가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대충 여러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이래야만, 우리는 이래야만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제 요나가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토끼였으면서도.
그거는 요나의 생각에는 그래. 자기가 이렇게 토끼였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실제로 너는 이 새끼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자기를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다. 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야.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나를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언제 내가 여호와를 어떤 상황에서 생각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요?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 지경이 돼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쳐서 미쳐가지고 여호와가 물고기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지금도 죽지 않고 지금 살려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나도 드디어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믿어야 자기는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도망을 가고 토끼여도 이렇게 나를 살려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네요. 살려서. 그렇게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잠수함 얘기다. 그래서 요나는 맨 첫 번째 잠수 하나님이 보내신 잠수함을 타고 그래서 도저히 요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고 요나는 이로 말미암아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요나가 느껴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같은 배신자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 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2장의 끝입니다. 4장까지 있는데 3장과 4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구도를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이 비교 투쟁으로 봐야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보면 이 요나서가 무슨 얘긴지 좀 이상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요나까지도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자 이 말이죠. 그렇죠?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전자가 치유되고 우리 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만 암세포도 치유를 받아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찾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내고 정말 생명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